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인스타그램 방송에 참가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제 머리가, 현재 지금 미용실을 잘 못 다니기 때문에 오늘 올백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올백을.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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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일단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야구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수들이 여기에서 이제 남은 타격 훈련을 했었고요. 오늘 청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몸을 풀고 청백전을 마치고 이제 락커에서 또 개인 훈련을 하는 선수도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응원 단상이에요. 먼지가 많이 쌓였죠? 청소해야 돼요. 야구장에서 보고 싶어요.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본인 휴대폰에 소리를 올려주세요. 보통 그래요. 단장님 클로즈업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의 저와도 이제 2m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 떨어져서 하려고 하니까 눈이 나빠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라팍 그립다 하시는 분 계시고요. 라팍 가고 싶어요. 나는 왔지롱. 근데 라팍이 오잖아요, 여러분. 살짝 이 좀 가슴 한편이 가슴 아파도 가슴이 아픕니다. 왠지 모르게. 왜냐면 사실상 오늘 데려왔으면 오늘은 그 하나의 경기가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원래는 경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친구분들 만나시고 또 치킨 또 먹을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사원장님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나는 왔지롱이래. 감사합니다. 라팍 한번 갔었는데 그냥 우치됐죠. 아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나 얼굴팩 하고 다시 올게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요걸로 생중계 좀 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생중계 관련해서는 홍보팀과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라팍이 외로워 보여요. 엄청 외롭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도 맛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이분들도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저분들이 이제 그라운드 관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들어와주고 계시고요. 언제쯤 개막할까요? 빨리 되면 좋은 거죠. 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가 외치고 싶네요. 생중계 보고 싶어요. 네, 생중계도 보고 싶어요. 오늘 박현영님 나오나요? 박현영이 누구죠? 박현영 치어리더는 SK 갔으니까요. 그쪽에서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구,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일단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을 만들고, 기억해줘! 예,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가해 주셔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생생블루통. 두 번째는 라라방, 라이온즈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총 3,413표 중, 뭐야, 9,000명이 봤는데 투표는 3,400명만 했어? 여러분들 다 엎드리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방송인데, 지금 6,000명 정도, 5,500명이 지금 참가를 안 하셨네. 엎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분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56%인 1,910표를 받은 라라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라라라라. 비는 제 친구죠? 동갑이에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방. 자, 라라방. 라라방이 되었습니다.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골라주시고 선택해주신 라라방.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삼성 라이온즈 밑에 짝대기 하나 끊고 베이스볼 클럽에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게시물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은 이 위에 이걸 뭐라 그러죠? 스토리? 네,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받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금토는 물로 있어요. 일단 금토일날 하면 뭐 하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해드린다니까요. 원하시는 거 있으면 뭐 올려드릴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제대로 써주시면 거기에서 채택을 해서 어떻게든 해드리려는 그런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라라방! 그렇죠, 라라방!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이 좋아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라라방!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또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선수를 초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m, 2m, 제 키만큼 2m, 죄송합니다. 2m를 띄워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은 박혜민 선수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니다. 팬들을 만나는 데 있어.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왜? 나는 2020년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캡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방금 연습 경기를 마치고 방금 샤워했어요. 구석구석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방금 샤워하시고 오신 우리 2020 삼성 라이온즈의 캡틴 박혜민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2m 떨어지세요. 2m. 2m 떨어지세요. 2m. 야, 거기 딱 좋아. 2m. 2m. 자, 우리 박혜민 선수입니다. 박수! 우! 그럼 저 잠깐 자리를 바꾸시죠. 가서 네, 인사해 주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 박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도 박혜민 선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세 가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올 시즌 각오, 주장으로서의 각오,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각오와 목표로 올 시즌 우리 삼성 라이온즈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팬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즌이 시작되면 좀 작년과는 다른 모습, 좀 팬분들이 원하시는 경기에서 이기던 지던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선수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선수들을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주장을 어떻게 뽑는 건가요? 주장이요? 네. 선수단이 뽑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너 해! 이거 하는 건가요? 약간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네, 뽑았는데, 네. 저도 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네.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선수단이 뽑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번호를 바꾸셨습니다. 네. 왜 바꿨습니까? 몇 번으로 바꿨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뭐 58번을 신고 선수로 들어오고 나서 58번 달고 나서 잘 해왔었는데 작년에 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좀 등 번호가 가장 저에게는 변화의 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이렇게 등번호를 좀 13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13번의 의미가 있나요? 본인이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맞추려면은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네. 맞춰주세요. 일단, 끼워서. 제 생일이 일단 2월달이고 네. 제 와이프 생일이 11월달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두 개 합치면 13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팬분들이 찾아주신 의미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있죠? 1군 데뷔 시즌이 2013년 네. 9월 13일. 아~ 뭐 이렇게 팬분들이 또 찾아서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아~ 13번에 대한 또 애착이 또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야, 지금 방금 설명으로 인해서 등번호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누가 또 박혜민 선수한테 물어보는데 알고 있으면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혹시 요즘 취미 있나요? 취미요? What is your hobby? 저 집에서 게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떤 게임 하시나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네. 피파. 아, 피파. 축구. 아, 야구 선수가 축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잘합니까? 네. 우리 잘해요. 팀에서 나는 뭐 누가 붙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 정도의 실력인가요? 네,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오. 자, 여러분들 피파 잘하시는 분들 네, 박혜민 선수에게 한번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박혜민 선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우리 박혜민 선수의 응원과 언박싱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우리 박혜민 선수와 저와 제가 오키나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음악을 보내드리고 본인이 직접 골랐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 노래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진짜 최초 공개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방송에서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이 응원가를 이 라팍에서 듣고 제가 타석에 쓰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봤고 어제 경기도 봤는데 우리 박혜민 선수가 이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계시거든요. 지금 이 실력을 하루빨리 보여줄 수 있게 여러분들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보내드리는 그런 라라방이 아니에요.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는 여동생이 한 분 계세요, 그죠? 네. 여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만한 나이예요, 그렇죠? 키즈 클럽에.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우리 여동생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들어오세요. 선물 들어오세요. 랄랄라랄랄라. 자, 이것도 언박싱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즈 클럽에 가입을 했을 때 드리는 상품들인데요. 먼저 하나하나 꺼내주시면 됩니다. 모자! 일단 모자. 네, 모자. 직접 얘기해주세요. 네. 잘하네.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리고, 이건 뭐야? 키즈 패스포드예요. 이게 있어야지 삼성 라이온즈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회원들의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고요. 여기 어린이 회원 모바일 어플 가입 방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키즈 패스포드. 네. 뭐 출석 체크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배고픈데 버거킹, 그렇죠. 파파존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있고요. 또 유니폼. 올드 유니폼으로 준비했어요. 올해는 우리 어린이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올드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아, 이게 거의 혁신이에요. 잠바. 집 잠바가 뭡니까? 잠바가. 점퍼. 잠바. 점퍼. 점퍼. 이 잠바가, 점퍼. 점퍼가 실물로 보니까 정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색깔이, 노란색 색깔이 들어가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쁘다고 쓰지 마시고요. 꼭 동생한테 선물을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힘든 가운데 계실 텐데 조금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고 빨리 이 좋은 야구장에서 같이 응원하며 함께 야구할 수 있는 날을 저도 하루빨리 기원하면서 저도 잘 집에서 야구장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아니면 혹시나 지금 질문 올라오는 것 중에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잘 안 올라오죠? 네, 질문 있으시면. 자, 여러분들 질문 주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안 그러면 저 가요. 아니, 갑니다.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한번 뛰어가 못 잡아요. 질문 없나요? 1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네, 1분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네. 지금 14분이거든요. 올해 도루왕 목표 있냐고. 아, 올해 도루왕 목표 있습니까? 아, 일단 뭐 5년 연속 도루왕을 해보고 싶었는데 깨져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기엔 제 나이가 조금 많아가지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얼주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건 원래 좀 안 좋아하셨고. 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라떼 종류로. 인스타 다시 만들 계획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없습니다. 네. 뭐 저는 솔직히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좀 인스타 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안. 네, 어차피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요. 네. 네, 여러분들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콕할 때 뭐 하세요? 집콕할 때 피파예요, 피파. 여러분, 피파를, 우리 팀 내에서 세 손가락 하는데, 1등이죠, 본인이? 예? 아, 뭐, 네. 2등 누군가요? 2등이요? 예. 네. 뭐, 학주도 잘하고, 예. 네. 호재. 아, 호재 잘하고, 예. 네. 세 명이서 좀. 아, 요 세 명?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고요 속에 외침 또 할 생각 없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저, 하고 싶은데, 네. 다른 선수들 먼저 다 하고, 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뭐 또 저만 보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그렇죠, 선수들도. 그렇죠. 전 선수 다 네. 하고, 한번 다 돌고 다시 하겠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뭐 기회가 된다면, 네. 팬분들과 함께, 아, 괜찮죠. 고요 속에 외침을 한번 하면 어떤가. 아, 또 라이즈 TV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준비할 거예요. 네. 네. 마지막, 룸메이트가 누구신가요? 하는데, 네. 올해부터 주장이라서 1인 1실입니다. 와! 브라보! 혼자서 피파한답니다. 네, 혼자서 피파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플레이어 조리석에 참여해주신 우리 캡틴 박혜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집으로 가시는 거죠? 네. 피파하실 건가요? 아니요, 집에 가서 일단 와이프랑 밥 먹고 네. 시간 좀 보내다가 이제 저녁쯤에 이제 잠들기 전에 네. 항상 루틴식으로 한 두 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플레이어 초대서 우리 박혜민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선물,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인이 있으면 안 돼. 2m.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초대서 우리 박혜민 선수와 만나봤습니다. 정말 유쾌하고요. 13번 등번호를 왜 바꿨냐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완벽한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28명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인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셨으면 좋겠다. 왜? Why? 이 사람은 왜 부르거든? 여러분들이 왜 궁금한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삼성라이온즈 베이스볼 클럽에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면 더더욱 좋은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 선수님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다는 거야. 간대. 바로 이거 간다는 거죠. 윤성환 선수가 나왔는데 이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저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라방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케팅팀에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팀에게도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제발 그 어려운 그분 윤성환 선수 부탁드립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여튼 그래서 불레오 보고 싶어요. 아이고 불레오. 저 늘상 말씀드리지만 불레오가 저보다 형이기 때문에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소식 현 KBO 상황 속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O는 어제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었고요. 개막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줄어드는 전제하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줄어드는 전제하에 4월 21일 연습 경기를 시작하고 5월 초에 정규 시즌을 개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지 5월 초에 개막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 14일이죠. 그때도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정규 시즌 개막일 등을 확정 지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손 씻어. 밖에서 돌아오면 손 씻기. 무조건 손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조심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저도 원하고, 모두가 원하는, 야구 팬들이 원하는 야구장에서 야구 보기가 가능해진다 이거죠.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올라오는 일정 관련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소식. 어제부터였죠? 어린이 회원, 어제부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3분의 2 정도가 이미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분의 2가 벌써 판매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서버 접속이 잘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많은 클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을 서두르세요.
오늘 여러분들 서두르라고 가장 빠른 선수 박혜민 선수를 박혜민 선수를 모셔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개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린이 회원을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자, 점퍼, 그리고 유니폼 이거 그 가격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 때문이라도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개막을 좀 늦게 하게 되면은 전구단 가을야구 겨울야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바 있어야 됩니다. 점퍼 있으면 따뜻합니다. 네, 점퍼를 입고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또 많은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인욱 선수 안에 개구이모 누군지 아시죠? 허민입니다. 허민 씨와 정인욱 선수의 딸인 아인 양과 함께 어린이 회원 가입에 대한 유튜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라이온즈 TV를 통해서 올라오면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조코필 아시죠? 조코필? 좋아요? 구독 필수? 예, 네, 거기에서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팬들과의 소통 시간 해서 오늘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봅니다. 우리 선수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시간인데요. 이런 분들 좋아. 6세 가입했어요.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승우도 가입했네요. 승우야, 고마워. 아버님, 감사합니다. 승우야, 그, 광고 촬영할 때 아저씨 좀 데리고 가. 23살 또 어린이 회원 해주세요. 구매는 가능하죠? 23살 또. 구매하셔서 옆집에 있는 에이스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0살 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예, 네, 단. 그 옷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 회원 사이즈 중에서 좀 제일 큰 사이즈는 허민씨도 입었어요. 허민씨도 입었습니다. 네, 제가 봤어요. 아, 4살은 아직 안 된다. 사놓다가 4살 되면 입히면 되잖아요. 생각을 넓게 하세요. 네, 숲을 보셔야지 나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응? 아, 네네네. 오늘은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이 우리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선수의 생일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나? 네, 원태인 선수의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드립니다. 1988년 4월 8일 삼성 라이온즈와 관련 있는 선수 누구일까요? 아이고, 답이 바로 나오네. 장필준 선수가 오늘 생일인데 네, 영상통화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톤 안 받고 싶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고 좋은 질문들은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지? 웃지 말고 쓰라고, 이 사람들아. 나라방 이름 지은 팬에게 경품 있나요? 있습니까? 아,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 명 있어요? 아, 그 중에 투표를 해서 아, 나라방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가해 주신 총 3,000분들 중에서 3,500명들 중에서 1,910표를 넣어주신 이 1,910명 중에서 한 명 뽑아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승현 선수 입담을 방송으로 보고 이승현 선수가 입담이 좋은가 봐요.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쓰고 있어요. 녹화도 하고 있고. 예, 요즘 세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치어리더, 삼성 치어리더 된 소감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한 만나보고 싶네요. 얘들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배구 선수 박혜민도 있습니다. 압니다. 네. 저장하고 있죠. 와, 로또라고. 로또보다는 확률이 좀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아, 되는 건가요? 네. 연결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필준 선수 생일인데 영상 통화로 연결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송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 첫 음 하세요. 따라하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안 봤네요. 야! 1988년, 네, 우리 장필준 선수 생일이고요. 아, 우리 장필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소리가 너무 작아.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시는 건가요? 집이요. 아, 집에 계시는구나. 아, 또 집에 계시는데도 또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혼자 계시죠? 아, 그럼요. 아, 혼자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장필준 선수에게 팬 여러분들과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 생일 축하합니다. 우! 우! 사랑하는 장필준. 우! 우! 생일 축하합니다. 우! 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바로 앞에서 만나보고 말씀 못 드린 점, 일단, 뭐, 시기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죄송하고요. 아, 죄송하긴요. 이해합니다.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신 가운데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제 저한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우, 감사합니다. 저 혹시 뭐 선물 뭐 네. 좋은 거 받으셨나요? 선물이요? 네. 여러분들의 축하가 이제 생일 축하 노래와 이제 축하가 선물이죠. 야, 방송을 안 해. 방송을 안 해.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부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부상 없어요. 아, 부상 없으신 거고. 아, 그, 먼저 집에 가신 거구나. 네, 끝나고 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생일 축하를 위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또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꼭 참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혹시 미역국 드셨나요? 네, 엊그저께요. 엊그저 먹었고. 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막 올려주고 계세요. 머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머리요? 네. 뭐, 열심히 잘 감고 있죠? 하루에 한 세 번씩? 오. 하루 세 번이나 감습니까? 네. 너무. 아, 뭐, 그러니까 보통 한 세 번씩. 세 번 정도 씻는 것 같아요. 근데 씻을 때마다 감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씻을 때마다 저기 몸만 씻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감아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라라방 방송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아, 네. 기회가 되면 또 나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푹 쉬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영상통화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트렌트먼트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장필준 선수 팬 여러분들 중에서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필준 선수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회원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잖아.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 잘 들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거 생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한 거거든요. 잘해서 칭찬해. 특급 칭찬이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분 굉장히 지금 집요합니다. 얘기하고 갑시다. 청소년 회원 왜 없습니까? 블루 회원이 있었습니다. 아, 블루 회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네. 허니는 옛날 개그를 해도 재밌다. 저 나름 지금 신세대 개그를 하고 있는데요. 요. 네, 감사합니다. 원태인 선수랑 또 영통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런 것들 여러분들 한 방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노노노 슬퍼하지 마 노노노.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선수 누구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원하시는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 질문 좋아. 응원가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에 멜론, 지니,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허니코리의 이혜짐이 나옵니다. 우! 이번 곡에는요 1집에 없었던 최영진 선수, 강하늘 선수, 이성권 선수까지 같이 수록을 했기 때문에 지난 1집 때 없었던 선수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이
2집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2020년 새롭게 나오는 노래들이 다 같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부터 아마도 방송이나 우리 라인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는 시간 또 계속해서 가질 거니까요. 일단 성 공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 아, 더 준비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빨리 했는데도 나가시잖아. 자,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는 삼성라이언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로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뚝뚝뚝.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런 거 좋아요. 김지찬 선수 달리기 시합해요. 누구랑? 김지찬 선수랑 저랑? 야, 이거 뭐 한 1년 플랜인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깨끗한 방송,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삼성 라이온즈 인스타그램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승환 언제 복귀해요? 경기 시작을 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경기를 시작 안 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되고 이 또 있어야 돼요. 바로는 안 돼요. 네.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은 거기 우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방송 최선을 다해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머리가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미용실을 못 가서 못 깎았어요. 니네 눈 좋아하니? 감사합니다. 안녕. 뿅. 다음 주에 봐요, 치마!